무전 취식이 늘고 있습니다. 피해를 입는 곳은 번듯한 레스토랑도 대형마트도 아닙니다. 무인 매장 또는 테이블 몇 개 놓여져 있는 영세업소 업주들이 피해자입니다. 더 문제는 재범 비율마저 높다는 건데 그 이유는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무인 매장으로 들어선 남성이 냉장 식품을 집어듭니다. 계산대는 있으나마나 한 번 쳐다보더니 그대로 나갑니다. 이 남성은 이 업소에서만 네 차례, 인근 편의점과 마트에서도 여러 번 무전 취식을 해왔습니다. 16일 경북 칠곡의 한 식당에선 손님 4명이 7만 원어치 술과 안주를 먹고 도망쳤습니다. 이날 식당을 찾은 유일한 손님이었는데 돈도 안 내고 달아난 겁니다. 가뜩이나 돈을 장사 안 되는데 그래도 한 팀 또 오셔갖고 열심히 음식 만들어갖고 또 드렸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자들이 소액 절도와 무전 취식 등으로 고통을 호소합니다. 소액 사건은 신고해도 처벌이 미미해 재범이 이루어지길 수. 절도 사건 중 피해 금액 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사건은 5년 전에 비해 7%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52,655건에 달했습니다. 그냥 며칠간 무료하고 다시 나와서 또 이런 짓을 하니까 소위들은 어디다가 하시려면 하냐. 하지만 작은 범죄라도 신고하고 처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. 꼭 관대하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. 비양심 손님들이 코로나에 지친 영세업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. TV조선 정준영입니다.